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재 전시장입니다. 우리 허순자 선생님께서 작품 출품하신 게, 와, 정말 든든하게 출품을 하셨어요. 예, 병도 큰 걸로 해가지고요. 몸이 크잖아요. 그렇습니까? 아, 지금 출품하신 거 보니까 이거 짙은 색이 있는데, 이거는 체리청이네요. 체리청, 체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한 청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제법 많이 들어갔겠어요. 제가요, 그 체리를 30kg 사고, 유인균을 완전 한 통을 붓고 이게 왜 이제 그러냐면 통풍에 그렇게 특효돼요. 좋다, 그래서 내가 체리만 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체리가 나왔더라고. 누가 통풍 환자가 있어요?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7월 26일 날 몽창 사가지고 담았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냥 유인균 안 있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먹으면서 유인균 넣을 때는 그거 당을 그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당은 50%도 안 되게 넣었어요. 안 되게 넣었어요? 예.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이 맛이 끼지도 않았고 색깔이 참 이쁘게 나서 제가 선생님 드시라고 한 통 갖다 줬어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유인균이 짝게 비싸.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통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작용한다는 게 이거 원물을 살려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제가 그래 봄에 친구 진짜 홍정혜 씨 따라서 우연히 식초를 제가 그때 유럽 여행 가가지고 들고 막 맛이 났더라고요. 그 뭐냐 그래 유인균 없는데 한번 먹어봐. 그 전날에 물에다가 한 식당 넣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무맛이라 아무 맛도 야 이거 맹물이구만. 맹물인데 먹어봐라. 이게 수억 몇십억짜리가 들어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다니면서도 변화했고 그 배변도 잘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어디 주변에 키우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배우셨구나. 그래, 강의를 처음 받고 그래갖고 4월 달부터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샀어요. 시합에 가서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다른 게 사과더라고요. 사과 식초. 사과가 두 달 만에 식초가 되길래 그걸 이제 한 3개월 정도 먹었는데 그 전까지만 제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막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서 수치가 높았구나. 3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 이제 동네 주치의에 가서 약을 타 먹었거든요. 약을 두 달에 한 번씩 8월에 이제 그래 계속 갔어요. 그러면 계속 약을 드시는데도 안 떨어지고 조금은 차이가 났지. 먹을 때 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먹었는데 내가 이 니를 먹겠나 했고 탁 처방을 해놨어. 그래 딱 먹고 그래 이제 식초 대신 약 대신 식초를 먹었죠. 감기약을 위해서 또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왜 약을 안 주지 않느냐고 우리 누나 같은 매가지를 콱 잡아 저역했다 이러는 거. 근데 왜 아마 저는 음료 먹으니까 또 부담이 가서 안 되겠대. 근데 선생님 오늘 피검사 한번 해보고 수치가 안 떨어졌으면 약을 지어가겠습니다. 그 수치를 마친 채 있는데 130이 나왔어요. 480에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수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적정한 치수가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돼서 보험 수가 적용을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거라. 그럼 뭐 이제 안 먹어도 되지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라는 거라. 그래 안 믿고 싶다고. 식초를 먹었는지 뭐를 했는지 나 모르니까 10달 뒤에 다시 오라. 다시 오라. 그래서 검사해야 돼. 나는 이렇게 되고 오는 거 제일 싫다는 거라. 그래가 절대로 안 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계속 몸이 괜찮아요. 피로감도 없고 좋아지고 있고. 제가 뭐 밤장사를 하는데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피부가 좋아졌다니 이거 뭐 했노?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딱 이게 딱 6개월 먹었어요. 6개월 드셨어요. 어떤 분은 6개월 드시고 머리가 다 났다고. 아직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났다고. 일단은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 비정원에 가니까 여기에 뭔가 솜털 같은 게 살살 올라온대. 어떤 분은 6개월째부터 머리가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샵에도 몇 분 보내주고 지금 저희 샵이 지금 복잡해요. 한 병만 더 괜찮아. 나는 뭔 준다, 너가 피아스 담아라 이라고. 맞아요. 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까워서 먹는 직접. 맞아요. 아까워서 사실 인고의 세월 끝에 나온 거 아닙니까? 시합 3개월 동안 내가 우리 그 실에다가 모시다 놓고 살았는데. 맞습니다. 여름에는 날파리하고 사와야 되고. 걔네 초파리는 아무데나 안 가요.
딱 맛있는 데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인공식초에는 안 가요. 맞아요. 아, 그래서 초파리가 가 보면 아 저건 잘 됐구나. 그래 내가 아이스님한테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해봤는데 우리 식구 잘 되라는 거 내가 한번 카톡에 한번 올리라서 팬들에다가. 아 그래 이게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 네. 잘 된 거 올려주시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맞아. 아 나도 해야 되겠다. 일단 내 주위에서는 홍보가 다 됐어. 예예. 모르는 사람은 좀 만들다 해서 회병도 만들어. 예예 만들어도 주고 네. 이제 나중에 이게 혼자 독하게 해봐라 가게. 잘못됐거든. 네. 그러니까 그 시합에 가서 배하고 오라.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 네.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나 식초 시합에서 비우면은 네. 나머지는 내가 응용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래, 응용만 네. 하면 안 가도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뭐 윤기면 사서 집에서 하면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제가 권합니다. 잘하면 실패는 별로 없거든요. 맞아, 맞아. 거의 없어요. 나중에 네. 나이 들면 저는 시골에 땅이 있거든요. 집도 있어. 예, 예. 미량이라. 예, 예. 아, 그래요. 우리 집에 한번 싹 가볼게. 아, 군불 때가 한번 40도 온도 맞춰서 예.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어, 하셔요. 아직까지는 예. 말고. 저희도 미량에 예. 조그만 예, 뭐가 예, 있어요. 예, 예. 한 5년 뒤에 예, 갈 때. 예, 예. 그래요. 어, 여기 뭐 인삼식초 내셨네요. 예. 그리고 우엉식초도 예. 내셨네요. 우엉 진짜 맑게 잘하셨네요. 예. 예. 아우. 이 얘기 들어.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신이 납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셨다는 거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듣고 뭐, 몸도 좋아지고 좋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36살 딸내미가 예. 임용고시 한다고 예. 정말 힘들잖아요. 예. 열몇 시간씩 앉아있는데 예. 그 아가 12월생이라 어. 인삼식초를 매일 한 병씩 이어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예, 예, 예. 피곤하기도 좀 덜한 것 같고 그쵸. 처음에는 절대로 안 먹는다. 요즘은 엄마 없나 없나 맞아. 넌 주지 마래. 맞아요? 나가면서 뭐 내가 들고 나가면 주지 마래 엄마. 주지 마래 엄마 이래요. 없어질까봐. 아이 그래요. 아유 잘 됐고 건강해지셔서 좋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네, 거고 고맙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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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맞아요. 수 있고 그죠. 예. 그게 어딥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축하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 상도 예.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예.